이제 여기가 휴게소입니다. 한국이랑 거의 똑같고요. 근데 거기 지역에서 유명한 것들 그런 거는 아마 팔 것 같긴 한데 좀 재미있는 거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먹고요. 밥 처음 먹어요, 일본 휴게소. 진짜요? 네. 일본 우동 먹어봐야지. 난 19번. 뭐 먹을래? 그게? 나 80번. 80번? 80 없지? 일본 휴게소의 편의점인데요. 우롱차를 마실까 고민 중입니다. 형 뭐 시켰어요? 나는 그 우동이랑 밥. 우동이랑 밥? 차다. 얘는 우롱차. 녹차. 녹차. 어차 또 죽지. 죽는 맛. 쟤는 주요 하츠엔타 마루도 모르겠어. 밥이 나왔다 갑니다. 고고이치? 응. 고고이치노. 고고이치노. 이게 오사카에서 유명한 거라고 가지고. 네. 만두 같은데. 네. 이 만두랑 살짝 다르대요. 맞아요, 달라요.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봐야 좀 차이점을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먹었어요. 칭찬 받았습니다. 고민이로 갖고 있었네. 머리색 멋있다고 칭찬 받았어요. 저는 왜 칭찬 안 해주시죠? 아, 이걸 하라니까. 하이 형이 또 자기 걸로 했어요. 또 그런 책임감이 또 있어요. 뭔가 같이 놀러 가도 뭔가 좀 긴장해요. 가이드 해주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감사하죠. 그거 있지. 어때? 맛있어. 궁금하지 않아? 정우가 난데모 아리아나 잘 구우나. 그거 한번 내. 가와이나. 잘 먹었습니다. 사이코! 후쿠이에서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길 바라면서 여기서 저희의 휴게소 브이로그는 그런 게 있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으면 마기 baby 너를 위한 멜로디 yeah 네가 뮤즈니까 잘 그이가 겨 하시면 돼. 이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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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사실 좀 익숙해져가지고 열심히 해도 땀이 많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몸에 많이 밴 거죠, 이제. 몸에 적응했습니다, 좀 이제. 파이팅. 후. 땀이 많이. 후쿠이에서는 후. 추 후쿠이에. 쿨한 저의 모습을 이 저도 이 이빠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2분당 자, 오늘 2회 하는데요. 이제 1회차 공연 한번 잘 마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재혁이가 말한 대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빡세게 가자. 네! 파이팅! 자, 가보자. 가보자. 지금은 뷰티풀 앵콜 전입니다. 또 후쿠이의 뜨거운 열기 덕분에 전이 힘들지 않게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전이 백스테이지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응원 덕분에 삽니다, 제가. 삽니다. 힘이 좀
괜찮습니다. 아, 포크에서의 공연 무사히 끝마쳤는데요. 이 열기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무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지 이거 진짜. 그쵸. 후쿠이는 달라요. 진짜 퍼포먼스 후쿠이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투어하면서 실력 늘겠다고. 또 이제 이렇게 아 삿포로랑 후쿠이가 이제 다음 것들보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갈수록 더 성장해서 더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모두에게 동등한 사랑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오아테베요. 중간에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때 말이 안 나왔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앞으로도 더 멋진 대형이 되도록 성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아. 도영이 생일도 준비하면서 나고야도 느끼고 포켓몬 진짜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고야에서 굉장히 큰 포켓몬 센터 와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심도 채울 겸 도영이가 빅크틴이라는 애랑 제시로무 제크로무라는 애를 좋아해요. 인형은 빅틴이 품절이래. 피규어는 있다. 현석이 형. 에이 진짜 너는 난 개인적으로 도영이가 치코리타 닮은 것 같은데. 아 없어. 아 어떡하냐. 드르드르릉땅. 아, 센 거 아니야 형? 네. 밖에 있는 엄청 열심히 하는 애가 있거든. 진짜 축하 진짜? 그래 이르 오카사님 하나 주시대. 오! 받았다. 어, 못된 아이였어. 그래줘야 돼. 나고야에 연물 미소카츠 먹으러 가볼까요 바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배고프다. 오! 오! 백산 그레세. 사탕. 해. 우와! 맛있어? 미소카츠가 뭐 나고야의 그거라고? 면물. 면물이래? 면물이야. 면물 맞네. 맛있네. 예. 저 고춧가루. 이것도 뿌려야겠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밥 두 개 먹었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 여러분, 여기가 나고야의 테레비 타워고. 이거 재혁이. 이거 나고야 유명한 거죠. 이 동상이 나쁜 걸 다 가져가주는. 저희가 이제 밥도 먹고 오아시스 21로 여기 왔습니다. 이거 저 왜 물이 있어 위에? 그러니까 가자. 저기 걸을 수가 있어? 이게 바닥이 보여요. 점프 할게 점프. 알았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잘 나왔다. 이제 제가 나고야 간접 여행 시켜드릴게요 틈에. 와 잠만 와. 삿포로에서는 격하게 쉬었고 오사카에서는 격하게 놀았어요. 격하게 한번 쉬어보고 격하게 놀아봐서 그런지 나고야는 이렇게 빌딩이 많고 함에도 뭔가 지금 되게 뭔가 차분해지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지역마다 랜드마크처럼 저런 탑이 하나씩 있대요. 도쿄는 도쿄타워인 것처럼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저 타워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타워가 다 달라가지고 생긴 게 아앙의 전설이라고 알아? 아앙의 전설? 어, 본 적 있어. 그 어, 맞아 맞아. 컴프 오, 나온다 나온다. 이거 CG로 해주세요. 맞아, 시정을 해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트레저 지훈입니다. 또 AA에서 멋있는 공연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연습 현장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거울이 아닌 벽을 보고 하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이제 삿포로를 시작으로 이제 후쿠이를 돌고 지금 이제 나고야에 와 있는데요. 열심히 하자라는 기념으로다가 오늘 이렇게 야끼니쿠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고 기운 내서 해봅시다, 여러분. 일본 투어 같이 화이팅하고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치인 것 같아. 아, 요시야 화장실 갔다 오자. 아, 지금 이제 트레드를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저희 현석이 형이랑 요시 형이랑 같이 다녀왔었잖아요. 도영이 선물 사러. 그래서 거기서 준비했던 모자랑 이렇게 케이크랑 병아리 케이크랑 20개 해가지고 20살이니까 20개 해가지고 같이 재밌게 한번 생일 파티 한번 해볼게요. 생일을 도영이가 지금 두 번 이미 받았거든요. 어떤 느낌일까? 생일 세 번 그거면.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도영. 생일 축하합니다. 오다 불이 꺼졌어. 병아리. 야 뭐냐? 자 도영아 진짜 이거 어때? 야 레시라면 제 크롱고 그래 너가 좋아하는 포켓몬 도영 이거 이건 재혁이가 찾았거든? 네가 좋아하는 포켓몬 중 하나야 이것도 어때? 피어싱 피어싱 아 진짜 근데 이게 비크티니가 비크티니 피어싱 샀는데 어? 아 진짜? 나 비크티니 피어싱 샀는데 감사합니다 형들 내일도 사러 가자 생일 선물 감사합니다 형 진짜 사비로 샀다 이거 오늘 제가 소개했습니다. 와우. 야, 딱 루토 야무지 굽는다. 저잖아요. 아, 나 진짜 멤버들 먹는 거 하나도 배불러 진짜로. 나이스. 야, 나 숟가락. 숟가락이 찌개 밥. 숟가락이. 숟가락이 찌개 밥. 이게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멤버들끼리 막 진짜 으쌰으쌰 달려가지고 무언가를 딱 이뤄냈을 때 가지는 이런 시간. 정우도 막 그러더라고. 아 진짜? 회식 이런 거 하면 힘 나고 다음에 더 열심히 막 할 수 있는. 정글 힘나. 힘나. 엄마. 형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얘들아 우리 이틀 뒤에 나고야 공연도 빠이치기 잘 해보자 빠이치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